네, 상하시 블루투 선수와 강성호 선수의 PBA 128강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1세트까지 전해드렸고 이제 웰뱅 탑 랭킹 박정근 선수가 임준혁 선수와 공동 1위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네, 박정근 선수가 또 에버리지 3점을 기록했군요. 네, 네. 이렇게 되면서 오성호 선수가 또 내려오면서 3위 가라앉게 됐고요. 자, 1세트 전해드렸고 이제 상하시 블루투와 강성호의 PBA 128강 두 번째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강성호 선수 초반에 무언가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예. 하필이면 초구가 258 배치의 초구네요. 258 포메이션. 네, 3뱅크를 대전 3뱅크가 오히려 확률이 좀 더 좋긴 한데 예. 네. 자, 절묘한 두께에 딱 맞아야 되거든요. 절반 언저리의 두께로 자, 3뱅크 걸리지 않았습니다. 네, 이 공이 어떻게 보면은 3뱅크를 칠 때 좀 두껍게 맞아야 된다라는 착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오히려 얇게 맞는 게 더 득점 확률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절반 두께보다 두꺼운 느낌이면 밀릴 수 있는 확률이 커요. 네, 그러니까 절반 두께나 아니면 절반보다 미세하게 얇은 두께나 그 정도 사이를 맞춰야 되는 되게 어려운 공격이죠. 아. 네. 그만큼 좀 어렵고 예민한 그런 축구 포메이션인데 그렇죠. 지금 이제 노란 공과 빨간 공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살살 치잖아요, 지금. 예. 세게 치지 않잖아요. 네. 노란 공만 맞으면 득점이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공이 서 있을 때 3뱅크를 과감하게 세게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밀리지 말라고.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빨간 공과 노란 공이 가까울 때는 저렇게 부드럽게 쳐도 자연스럽게 득점이 됩니다. 예. 네. 공의 크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공의 크기가 6cm이기 때문에 저 사이 공간으로 나가지 못해요. 네. 그리고 아무리 세게 쳐도 어차피 얇게 맞으면 나갈 수 있고요. 그렇군요. 네. 정확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3뱅크 칠 때는요. 부드러운 3뱅크 사우시 블루투가 성공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옆돌리기를 넉넉하게 넣어줘야 되는 상황인데요. 저 힘배합이면. 네. 천천히 굴러갑니다. 득점 됩니다. 득점. 연속 득점 성공하는 사우시 블루투. 그 말씀드린 것처럼 사우시 블루투 선수의 마지막 기세가 상당히 좋았거든요. 네. 네, 그 기세, 1세트의 기세가 계속 조금은 이어질 것 같아요. 자, 3뱅크 각도를 재고 있고요. 지금 큐크 취향한 지점은 대략적인 50각도라고 부르는 네, 그 파이버프 시스템의 50각도라고 부르는 그런 각도인데 네. 네, 기세하게 짧게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50각도보다는 3뱅크 선택. 아, 걸리고 좋아요. 네. 득점 5대 0을 만듭니다. 자, 흐름을 탔어요. 네. 초반 분위기 사우시 블루투 선수가 끌어오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득점 이후에 배치가 옆돌리기가 일단은 꽉 찬 볼이라고 표현을 하는 공 중에 하나거든요. 아이고. 오. 네, 너무 두껍게 맞았죠. 그런데요. 배치의 공이 그대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네, 공이 키스가 나면서 네. 너무 두꺼웠어요. 그런데요. 네, 각도를 길게 만들어 주기가 좀 부담감이 있었나 봅니다. 자, 강성호 선수에게도 찬스입니다. 자, 이 공은 차분하게만 득점되면 돼요. 아, 차분하게만 보내주면 돼요. 네. 강하게 튕겨줄 이유도 없고 덥다. 2세트 아직까지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는 강성호 선수입니다. 네. 지금 그 공간이 조금 예. 있어 보인다 치더라도 흰 공과 빨간 공의 거리가 꽤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해놔도 충분히 각도가 형성되거든요. 예. 원뱅크 되돌아옵니다. 자, 회전량 조절을 잘해야 되고요. 네, 좋습니다. 아, 득점. 지금 이런 공들은 알고 보면은 정말 쉬운 공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회전력을 조금만 조절해주면 자연스럽게 저렇게 원백크 쉐퍼샷이라고 하죠. 예. 원백크 접시라고도 하는 저런 공들이 자연스럽게 득점되는 공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장단장 맞추면서 뱅크샷 성공. 자, 그리고 지금 이 배치는 아주 강한 타격감을 줘서 리버스로 만들어주겠다는 네. 얘기예요. 자, 리버스로 크게 돌렸습니다. 자, 이건 자신감이죠. 뭐 득점은 실패했지만 예.
내 공이 1족구보다 안쪽으로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이 공을 선택한다는 것 자체가 자신감인 거예요. 네. 네. 2세트. 현재까지 7대 0. 강하게 한번 리버스 휘돌리기 선택을 했었던 사와시 블루투 선수입니다. 자, 강성호 선수 배치가 상당히 어렵게 섰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뭔가를 해줘야 되거든요. 자, 투뱅크를 단장으로 맞히는 투뱅크가 가능해요. 네. 장단도 괜찮고요. 네, 단장으로 갔죠. 네. 이번에도 득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 전이닝에 원뱅크 넣으시기가 너무 아쉽네요. 하나하나 쌓이면서 좀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아직까지 좀 쉽지 않게 네. 좀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비껴치기를 끌어가겠다는 얘기죠. 네. 아, 노란 공 지금은 먼저 조금, 맞았습니다. 네. 각도 형성이 아예 안 됐고요. 좀. 예. 투 쿠션으로 노란 공을 강타했습니다. 네. 너무 짧아질까 봐좀 길게 보내려고 노력한 거죠. 네. 네. 각도 형성이 짧은 각도로 들어오는 게좀더 좋아 보였는데 워낙에 이적구 위치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스트로크 하자마자 큐를 한번 꺾어봤었던 사우시 블루투 선수였고요. 자, 지금 배치도 상당히 조금 이적구 위치가 좋지만은 않거든요. 아, 지금도 강성호 선수 본인 실력을 오호, 예.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그 공들이 왔을 때잘 쳐야 됐었는데, 자, 기회를 좀 기다리면 됩니다. 네, 차분하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고 있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그렇죠. 상황일 때. 네. 크게 한번 심호흡을 내쉬면서 좀 마인드 컨트롤 필요한 강성호 선수고요. 자, 지금 그리고 사와시 블루투 선수에게 너무 공이 좋게 왔어요. 네. 1적구를 두껍게 구사를 했을 때 포지션 플레이도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는 공이고요. 자연스러운 포지션이 이어질 수 있는 공입니다. 흘러옵니다. 천천히 아, 득점. 근데 지금은 이적구가 너무 안 좋게 맞았어요. 그런데요. 1적구는 정말 잘 섰는데 지금 이적구를 맞을 때 보면 사와시 블루투 선수가 큐를 이렇게 들면서 몸을 쓰는 걸볼수 있어요. 네. 그 몸을 쓰는 이유가 이적구에서 빠질 때는 없거든요, 지금. 네. 빠질 때는 전혀 없는데 몸을 쓰는 이유가 좀잘 맞으라는 의미예요. 예. 네. 약간 좀 비껴서 맞거나 밑으로 두껍게 맞거나 이걸 얘기한 거였는데 네. 아, 지금은 네. 그렇지면서 약간 스피볼 휘돌리기. 형태를 예. 만들어줬는데 좀 아쉽네요. 키스가 나왔습니다. 살짝의 업스트로크를 해주면서 네. 공의 변화를 좀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너무 많이 일어났어요, 변화가. 사실 선수들이 이 스트로크 이후에 뭐 몸을 꼰다든지 그런 행동들이 선수마다 또 다른 법이잖아요. 아, 그렇죠. 뭐잘 맞았을 때 네. 아니면 뭐더 꺾이길 바랬을 때뭐 그런 경우에 맞습니다. 예, 좀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두꺼운 두께에서 리버스 잘 리버스. 내렸는데 여기서 키스가 그러니까 내리는 각도를 만드는 것까지 정말 좋았는데 그 내리는 각도 선상에서 공을 너무 두껍게 맞췄어요. 리버스를 보내주면서 1적구가 너무 빨리 따라 예. 내려왔죠. 아직까지 득점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강성호 선수입니다. 사우시 선수 조금 두께를 좀 두툼하게 써서 키스를 먼저 빼고 빼고 보냈다는 역돌리기 거죠. 성공. 자, 지금처럼 단순히 몸을 쓴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니까 지금 이제 큐선이 회전중 방향 쪽으로 많이 비틀어지면서 나가거든요. 네. 이렇게 비틀어지죠. 네, 예. 이렇게 비틀어지면서 나가는 경우가 이제 그쪽 방향으로 보내려고 하는 방향성을 부여해 주는 걸수 있습니다. 네, 저건 의미 있는 행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큐선이 밑으로 간, 지금은 큐선이 되게 곧게 나갔잖아요.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큐선이 곧게 나갈 때는 곧게 나가는 거고, 내가 저쪽 방향으로 더 보내고 싶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공을 보내다 보면, 예. 큐선이 가는 방향 쪽으로 비틀어지는 게또 하나의 기술인 거고요. 그렇군요. 네. 보시면은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이제 큐선이 되게 곧게 나가죠. 네, 이렇게요. 네. 예. 곧게 나가는 그런, 선수들마다의 그 큐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도 눈여겨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뒤돌리기 득점 이후에 포지션 플레이
또다시 득점 성공. 11대 0. 자, 이렇게 되면은 강성호 선수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요. 네. 네. 11점 차. 아무래도 부담이 되고 좀 더 쫓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스코어 차인데요. 그렇죠. 네, 쉽지 않죠. 예. 자, 지금도 과감하게 끄는 선택을 했어요. 네. 아, 지금은 뒤돌리기. 네. 네. 밀리는 힘이 너무 많이 강조됐고요. 자, 그런 다음에 강성호 선수에게 좀 찬스볼이 와야지 좀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찬스볼이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래도 원뱅크 걸어치기가, 네, 원뱅크 걸어치기가 잘 걸리기만 해주면 득점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곧바로 강성호 선수가. 네, 회전력도 많이 필요 없고요. 선택합니다. 네, 잘 걸려고만 노력해야 됩니다. 걸었고 코너스입니다. 득점. 네, 좋아요. 아, 6이닝 만에 첫 득점. 걸어치기 뱅크샷 강성호 선수입니다. 네, 강성호 선수의 이 원뱅크 하나로 또 흐름을 또 바꿔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네. 아, 근데 지금 빨간 공이 조금 붙어 있긴 한데. 예. 이런 공들은 오히려 자신 있게 나가는 게 좋아요. 컨트롤을 하는 것보다는 시원하게 나가는 게 좋습니다. 참 쿠션에 바짝 붙어 있습니다. 빨간 네, 공. 볼게요. 아, 부드러운 느낌으로 공을 보내는데요. 네. 타고 내려오면서. 아, 좋아요. 컨트롤 좋습니다.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은 일적구가 맞고 약간의 곡구 현상이 생기는 게 보일 거예요. 네. 네. 저렇게 공이 붙어 있을 때에는 원쿠션 맞고 투쿠션을 날아갈 때 공이 살짝 휘어지거든요. 예, 예. 네. 그 휘어지는 현상을 컨트롤을 하는 것도 기술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느리게 치는 게 좀 더 어려운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컨트롤을 잘 해줬고요. 아, 자, 지금도 좋습니다. 이번에도 연속 득점 분위기를 타고 있는 강성호 선수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흐름을 계속 이어서 나가야 되거든요. 네. 자, 앞돌리기를 뒤쪽 공간을 노리는 거죠. 네. 뒤쪽. 자, 여기서 회전이 돌아 나오는데요. 네, 좋아요. 득점. 아, 자신의 6이닝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좋아요 지금. 네. 그리고 지금 다음 배치가 뒤에 공이 보일 것 같습니다. 흰 공이 보이는 상황이면 옆돌리기가 또 포지션 플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공이거든요. 자, 신중하게. 사시 블루투스 물을 벌컥 들이켰습니다. 긴장될 수밖에 없는 순간인데요. 각도는 네, 잘 득점은 됐는데 네. 일단은 뭐 좋습니다. 네, 좋고 다음 배치도 지금 득점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각도예요. 네. 네, 옆돌리기를 무리해서 길게 친다기보다는 짧게 만들어내기가 좋습니다. 그랬을 때 빨간 공이 다시 한번 돌아서 반대쪽 코너 쪽으로 보낼 수 있는 공이에요. 예. 네. 옆돌리기 짧게. 좋아요. 네. 각도도 괜찮고 보내주는데요. 네. 빨간 공 포지션도 괜찮죠. 지금 분위기 완전 타고 있거든요. 네. 흐름을 지금 본인 것으로 갖고 오고 있는데. 네. 아, 여기서 빨간 공이 붙어버리네요. 옆돌리기 짧게. 자, 빨간 공을 잘 보내놨는데 어쨌든 걸어치기가 있거든요. 네. 네. 원백 걸어치기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역회전성으로 올라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뒤쪽 공간 빠지는 것도 조금은 안심하고 칠 수 있습니다. 자, 쿠션에 빨간 공이 붙어 있습니다. 자, 원백 걸어치기. 걸어치기. 자, 여기서 리버스 핸드 좋죠. 리버스 핸드 올라오면서 득점. 네. 아, 단숨에 지금 9점. 여기서 박진감 넘치는 게임을 만들어내네요. 아, 6이닝 완벽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강성호 선수인데요. 네, 아우, 브리지안 손도 떨리고 있어요. 예. 네, 저까지 그 긴장감이 느껴지네요. 자, 그리고 여기서 옆돌리기가 성공되면 또 한 번의 포지션 이어집니다. 천천히 옆돌리기. 네, 좋고요. 포지션도 득점. 아, 근데 지금 빨간 공이 좀 덜 내려갔어요.
10점 득점을 너무 잘 만들어냈는데, 자, 그래도 빗겨치기 대회전이 나쁘지 않은 상황이에요, 지금. 예. 네, 빗겨치기 대회전을, 회전 조절로 가는 것보다는 살짝 끌었다 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회전 조절을 할지, 아니면은 회전을 다 주고 뒤로 살짝 끌었다 놓을지. 네, 살짝 끌었다 놨어요. 그러네요. 네. 대회전 시도. 지금 분리가 너무 커졌나요? 자, 안쪽 건들지 못합니다. 네, 분리가 너무 커졌어요. 예. 자, 지금 잘하면은 그 퍼펙트 큐도 나올 뻔했어요. 네, 지금 이 공이 내 공과 그 거리가 좀 가깝다는 건 조금 간과한 것 같아요. 임팩이 좀 과했던 거죠. 살짝 끌었다가 놓는 걸로 각도 형성을 하는 게참 좋았는데, 내 공과의 거리가 좀 가깝다는 거를 조금 인지를 하면서도 좀 실수를 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10점 몰아치면서 단숨에 한점 차. 승부가 이제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자, 짧게. 지금 길어요, 또. 예. 다시 강승호 선수에게 기회가 옵니다. 자, 지금 배치가 3뱅크만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네. 원뱅크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3뱅크냐 원뱅크냐를 생각을 해봐야 되고, 원뱅크가 조금 각도를 형성을 하려면 많이 튕겨줘야 되기 때문에 3뱅크 선택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3뱅크 샷. 짧을 수 있어요. 지금 걸리지 회전력, 않습니다. 네, 회전력을 전혀 부여를 잘 못해줬어요. 네. 회전이 조금 덜 먹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아, 회전을 좀 바짝 살려줘야 되는 상황이었을 것 같은데. 예. 6이닝은 완벽하게 장식을 했었는데. 네. 아, 지금 자세가 저 자세인데도 정말 안정적이네요. 그렇네요. 키가 워낙 그렇게 크기 네. 때문에. 네. 부드럽게 자, 지금 각도 괜찮죠? 흘러갑니다. 네. 오랜만에도 자, 득점. 그러면서 빨간 공이 조금만 떨어졌으면 경기가 거의 끝나는 상황까지 갈수 있었는데 예. 붙었습니다. 자, 강성호 선수 입장에서는 정말 다행인 거죠. 불행 중 다행이죠. 네. 일단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앞돌리기 형태로 공을 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걸어치기는 이제 이런 공들은 치는 공이 아닙니다. 네. 자, 앞돌리기 형태의 회전력을 좀잘 조절해야 되고요. 네. 지금 앞돌리기로 보내줬는데요. 회전이 라스트까지 살아줄까요? 네, 좋고요. 일단 각도 꺾이면서 좋아요. 네. 연속 득점 성공합니다. 자, 13대 10의 스코어. 1세트부터 시작을 해서 2세트 보내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팽팽한 그런 경기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네, 10점 득점을 정말 멋지게 해놓고서, 강성호 선수 여기서 경기가 만약 이 이닝에 끝나면 너무 아쉽죠. 예. 자, 타임아웃을 타임아웃. 했습니다. 자, 지금 각도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불편한 점은 별로 없거든요. 네. 네, 키스도 무난하게 뺄수 있는 상황이고, 얇은 두께에서 코너 언저리를 보내주면 돼요. 그렇죠. 네. 자, 코너 언저리를 보내줬고요. 자, 여기에서 저 뒤쪽 공간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면 빠질 데가 흘러갑니다. 없습니다. 네. 네. 득점 14점. 이제 매치 포인트입니다. 자, 매치 포인트가 역시 마지막 1점이 쉽게는 오지 예. 않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두께를 얇은 두께에서 공을 가는 상황이긴 한데 또 예. 너무 얇게 파고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신중한 40 플루트. 그렇죠. 이게 얇은 두께를 치는 상황이긴 한데 또 너무 얇으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또 길게 빠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네. 그리고 이제 기회는 강성호 선수에게 넘어왔습니다. 아쉬운 듯한 고개를 한번 흔들어 봤던 40 블루투 선수고요. 일단 매치 포인트. 강성호 선수 정말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공입니다. 그렇죠. 이게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예. 빨간 공 앞돌리기를 쳐 빨간 공 앞돌리기를 선택을 안 합니다. 그럼 이제 부담감이 좀 덜해요. 예. 왜냐하면 운영을 할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저흰 공을 다시 내려보낼 수 있는 흰 배합으로 치게 되면 한 번의 기회를 더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득점하는 게 좋고요. 자, 여기서 득점이 키스가 빠져줘야 되는데, 키스가 나오는군요. 네. 일단 이 선택은 나쁘진 않았어요. 예. 나쁘진 않았고, 저 빨간 공을 띄워주는 순간 거의 경기가 끝날 수 있다라는 그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한 번의 기회를 살리는 게 좋았는데, 지금 키스가 나면서 그래도 빨간 공과 흰 공의 거리가 가깝거든요. 대회전이 가능합니다. 대회전. 약간의 행운성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좀 길죠? 네. 네, 남았습니다. 여전히 매치 포인트. 백항공을 살며시 건드리면서 대회전 시도해봤던 사와시 블루투인데요. 자, 신공은 남기가 쉽지 않은 각도였는데 저게 남네요. 자, 살며시 뒤돌리기. 회전력 잘 살려줬어요, 신공은. 득점. 네, 이 득점 이후의 공이 중요합니다. 자, 추격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끝나지 않았어요, 예. 진짜로. 간격은 석점차 14대 11. 여기에서 얇은 두께로 키스를 빼는 게 거의 불가능하고, 그쵸, 흰 공으로 옆돌리기 가죠. 자, 이 공도 마찬가지예요. 빠졌을 때흰 공을 돌려놓으면 어느 정도의 수비가 될수 있다라는 그런 공이거든요. 네. 자, 흰 공은 돌아갔고, 다가서는데요. 아, 지금 이렇게 코너 들어가면은 돌아 나오는데요. 쉽지 아. 않아요. 빨간 공. 앞으로도 뒤로도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네. 빨간 공 위치가 코너를 돌았을 때 맞는 위치가 아니었어요. 예. 네. 아. 보통 이제 코너 방수라는 말을 많이 쓰고, 네. 네, 코너 확률이 있는 공이라고 말을 얘기하는데, 네네. 신공은 이제 코너 확률이 없는 공입니다. 네. 네. 뒤를 돌았을 때 각도가 없는 공이에요. 자, 그래도 상대방에게 상당히 어려운 공을 줬죠, 지금. 대회전이 키스도 위험하고 이적 위치도 좋지 않고 모든 공들이 지금 좋지 않아요. 그래서 리버스로 갑니다. 네. 타는데요. 자, 감사합니다. 이렇게 득점. 멋진 공을 득점을 네. 해냅니다. 자, 2세트. 사와시 블루투가 15대 11 만들어냈습니다. 1세트와 2세트 모두 사와시 블루투가 가져가면서 64강으로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1세트도 쉽지 않았고, 2세트도 정말 팽팽했었고, 강성호 선수가 6이닝에 10점 네. 뽑아내면서 정말 이 경기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구나 이런 느낌 또 강렬하게 또 우리 시청자분들도 느끼셨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10점 이후가 너무 아쉽네요. 네, 정말 그 10점이 정말 멋지게 나왔었고, 네. 네. 강성호 선수도 정말 아쉽겠죠. 그렇죠. 네. 그래도 사와시 블루투 선수가 맨 마지막까지 차분하게 잘 쳤고, 마지막 3세트에 맨 마지막 1점, 정말 멋진 공이 또 나왔죠. 맞습니다. 네, 대회전이 어렵다라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고, 그 상황에서 리버스로, 네, 득점을 노리는 사와시 블루투의 그런 냉철함 때문에 이 승부가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희비가 엇갈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순간이었는데 사와시 블루투 선수와의 강성호 선수가 이 128강에서 맞붙었습니다. 1세트 정말 치열했었고 실수도 있었던 15대 8 스코어였는데 2세트도 15대 11 사와시 블루투 선수가 1세트 2세트 연달아 가져가면서 64강에 올라설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웰뱅 탑 랭킹, 이 서바이벌 및 세트제 경기 중에 이 PBA, LPBA 최고 에버리지를 기록한 선수에게 시상하는 또 특별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PBA 상금은 400만 원, LPBA 상금은 200만 원인데 예. 지금 에버리지 3점대 선수가 와, 두 명이나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박정근 선수 저번에 2부투어에서 우승을 하면서 네, 네. 1부투어로 올라온 박정근 선수가 에버리지 3점을 기록하고 있고, 네. 임준혁 선수. 아, 이번에 3점이 두 명이나 있네요. 대단합니다. 네. 공동 1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오성욱 선수가 3위, 살짝 내려앉으면서 과연 이 끝날 때까지 또 어떤 선수들이 그런 엄청난 기록을 보여줄 수 있을지도 상당히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와시 블루투 선수와 강성호 선수의 연기, 사와시 블루투가 64강에 진출했다는 소식과 함께 저희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김군호 해설위원, 저는 캐스터 홍석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